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에는 118건의 지역감염이 나왔고요. 26일 목요일에는 112건의 지역감염이 나왔습니다. 부기스 정션 클러스터는 감염이 61케이스로 늘어나서 부기스 정션 내에 BHG 매장이 8월 30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폰걸 버스 인터체인지에서도 11건, 토파요 버스 인터체인지에서도 25건이 나와서 두 버스 인터체인지의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 한 명 걸렸는데 사무실에서 마스크 사용하지 않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한다면 코로나 퍼지는 건 순식간에 일인 것 같습니다. 템피니스에 있는 두 곳의 커피숍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가게는 당분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커피숍은 호커센터와 같은 건데요. 호커센터는 정부가 주인이고 그 호커센터를 임대를 주는 거고요. 커피숍은 호커센터와 똑같이 생겼는데요. 단지 주인이 개인입니다. 지금 식당에서는 2차 접촉까지 마친 사람들이 5인까지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호커센터나 커피숍에서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거든요. 호커센터 주인들은 실내이고 에어컨이 나오는 데서는 5명인데 왜 오픈 공간이라 바람이 통하는 호커센터나 커피숍에서는 2인까지밖에 식사가 안 되냐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생계가 막막하다고 전했는데요.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호커센터나 커피숍에 들어오는 사람들 일일이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인까지 식사를 하게 해준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한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하나 더 늘었는데요. 엑스포에 있는 커넥트 앱 창의 시설을 코로나 환자 커뮤니티 수용 시설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국경 조치가 완화되자 홍콩과 마카오에서 200명 이상의 단기 여행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방문자들은 도착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없이 바로 싱가포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금요일 홍콩과 마카오의 국경 규제가 완화되면서 63명의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한콕 후안 사무총장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싱가포르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이 귀국할 것이며 특히 연말에 더 많은 여행객들이 싱가포르로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무료 마스크 배부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10만 가구 이상이 무료 마스크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붐빌 것 같아서 어제 안 갔거든요. 다음 주 중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앙모교에 있는 콜린 매장이 너무 지저분한 게 걸려서 2주간 영업 금지를 당했는데요. 콜린은 싱가포르 전역에 매장이 있는데 다른 매장은 위생 상태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한 가정 내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고립되고 외롭다고 느낀다는 학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일본의 롤러코스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중 하나인데요. 이 롤러코스터를 탄 승객 중 4명의 승객이 목과 등뼈에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를 위해서 롤러코스터를 당분간 중지시킨다고 하는데요. 너무 빨라서 심하게 흔들리면서 골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국제놀이공원 및 어트랙션 협회에 따르면 미국 놀이공원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은 750만 분의 1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놀이공원은 안전하다라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사고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여성은 지난 6월 롤러코스터로 인해 동맥이 파열돼 심한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요. 지난 7월 아이오와주의 한 공원에서 11살 소년이 워터라이더 뗏목이 전복되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워터라이더라는 거는 왜 우리 후룸라이더 해가지고 높은 곳에서 막 배 같은 거 타고 떨어지면 물 촥 일어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놀이공원에서 높은 거나 아니면 빠른 거를 점점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을 찍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찍고 있나 봐요. 그가 탔던 헬리콥터가 근처 작은 비행장이 닫혀 있어서 영국 가정의 한 정원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바람이 엄청 불었을 텐데 괜찮았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과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톰 크루즈가 아이들한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한테 헬기에 타보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주인하고는 팔꿈치 악수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면 가방은 브랜드, 소매업체, 슈퍼마켓이 지구 친화적인 사고방식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라면서 적어도 회사들이 본인 회사들은 비닐 남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본인 회사들은 친환경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면 가방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면 가방이 친환경적인가 묻는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하네요. 유기농 면 토트백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과 에너지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그 토트백 하나를 2만 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54년 동안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래요. 왜냐하면 유기농 면 토트백 만드는데 물도 많이 들어가고 공정도 많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경제적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니멀하게 살면 지구 환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헤비타트와 서경석 교수님께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집들을 보수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아직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번 모금 운동의 컨셉은 10시일반으로 1인당 1만 원씩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 그분들의 거주지를 개선해 드린다고 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 100-012-441091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름, 연락처, 후원일자, 후원금액을 기재하셔서 pr@habitat.or.kr로 보내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리니 연말 공제 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